있게. 샵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얼른 가요. 아, 그리고 며칠이고 어머니 다 나으실 때까지 보살펴 드리고 와. 저기 혼자선 뭐 해드시기도 힘드실 거 아니야. 글쎄, 오늘은 못 오지 싶어. 우리 집 번호키 비밀번호가 3282. 저기 정훈이가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. 알았어요. 얼른 가. 그래, 저기 부탁해. 어? 가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예, 수고하십니다. 예. 어휴, 좋아. 오셨어요? 아유, 죄송합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집사람은? 언니 친정 어머니가 다치셔서 집에 좀 갔어요. 정훈이 저한테 맡겨두고요. 아, 네. 정훈인. 방에서 자요. 제가 일찍 재웠어요. 아, 괜히 패를 끼쳤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마우면 저랑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? 오늘 술잘 봤네. 아직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. 벌써요? 아, 오늘 우리 신랑도 출장 갔고 언니도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. 아, 술 마셔서 그런가? 나 오늘 좀 취하고 싶은데. 언닌 좋겠다. 이렇게 가정적인 남편의 아들을. 아, 이제 그 사람은 저한테 불만이 많은가 봐요. 어머, 바보네. 자기 남편이 얼마나 근사한 남자인 줄도 모르고. 저기 너무 과음하신 것 같은데 저 이제 그만. 당신 왔어? 잤어? 어? 아니, 뭐, 잤다기보다는. 아, 저, 장모님, 다치셨다며? 뭐, 한의원 가서 침 맞았더니, 여기 한결 나으시대. 자고 오려고 했는데, 엄마가 막차 타고 올라가라고 하도 부르셔서. 아, 저, 피곤할 텐데, 샤워부터 먼저 하지, 그래? 뭐 옷이나 좀 걸어두고. 내가 할게. 이누?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? 왜? 이상해서 꽃가루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기는. 가자, 먹어.
아, 왜? 아, 자, 나 커피 한잔 타줄래? 아, 옷 좀 갈아입고. 왜 이래, 진짜. 아, 나와. 웬일로 이렇게 서비스가 좋대? 내가 없으니까 아쉬웠나 보지? 아, 좋다. 민주 엄마. 정훈이 아직 그 집에서 놀아요? 저기 우리 민주랑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. 차 한 잔 마실래요? 아, 참 저기 뭐 할 말 있어요?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뭔데요? 글쎄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이상한 걸 봤대서. 뭘요? 그게 오밤중에 속옷 차림 여자가 이 집에서 나와서 저 옆집으로 들어가더래. 우리 집에서요? 처음에는 귀신인가 했는데 사람이 분명하다고. 아니, 그럴 리가요. 술김에 헛구해 보신 거 아니에요? 그런가? 하긴 술 취하면 그 양반이 하도 정신이 없어서. 아, 근데 어젯밤에 분명히 집에 있긴 있었어? 네. 저기요! 저 차 좀 얻어타도 되죠? 샵에 가는 길인데. 늦겠다. 얼른 가요. 어제 정말 위기 일발이었죠, 그쵸 오빠? 아,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해도 되죠? 저기 저도 어제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그랬지만 다신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죠. 오빠 너무 순진하다. 하긴 그래서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지만. 그래도 어떻게 옆집에 살면서. 아유, 남자가 소심하긴.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도 몰라요? 더 스릴 있잖아.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. 나 원하는 거 맞죠? 여보 자? 에휴, 절로 가.